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해변으로 가요라는 노래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인트로 부분을 제가 시범 연주에서요, 이렇게 쭉 올려놨는데요. 합주하실 때, 그죠? 통기타 팀들 한 3, 4분 정도 합주하실 때, 멋지게 연주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파트별로 나눠가지고요, 한번 시범 연주로 올려봤는데, 자, 기본적으로 인트로 멜로디가요, 랄랄라, 랄랄라 미레 도도 시시 솔솔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 이 멜로디를 가지고요, 베이스 라인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5번 플랫이라잖아요, 6분 줄. 그래서 랄랄라 미레 도 다시 랄랄라 미레 도도 시시 솔솔. 이런 식으로 또는 랄랄라 미레 손가락 4분이 8번 플랫이죠, 그죠? 도도 시시 솔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베이스 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자, 베이스 라인이 들어가게 되면요, 음악이 상당히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웬만한 합주 기타 두세 분이 있다 그러면 항상 베이스 라인을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 멜로디를, 그죠? 14 플랫이거든요. 3번 줄. 자, 리드 기타 하시는 분이 치시면 돼요. 랄랄랄라 12 플랫이죠. 미 15 플랫 레도도시시솔 솔. 자, 시 하고요, 솔을 칠때 손가락 1번으로 조인트라고 하는 주법인데요. 자, 도도시시솔솔. 그냥 도도시시, 그죠? 손을 떼시고 솔을 잡게 되면 음이 끊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을 끊게 되면 좋지 않죠? 그래서 도도시시 동시에 줄두 개를 잡습니다. 시를 잡을 때. 그래서 시와 솔을 동시에 잡고, 그죠?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리듬은 시범 연주에서, 그죠? 제가 따로 연주를 안 보여드렸는데, 자, 기본적으로 칼립소 리듬이죠. 그래서 다운 A 마이너를 잡으시고요. 다운 업 다운 업, 그다음에 C입니다. 다운 다운, 그죠? 다운 다운까지 하시고 업 하실 때 G로 바꾸죠. 자, 우리 칼립소 리듬에서요, 한 마디 안에 코드가 두개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두박 치고 세 번째 박자에서, 그죠? 두 번째 코드를 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박, 그죠? 마지막 박,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반박을 앞으로 당겨서 코드를 바꾸는 거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칼립소 리듬일 때는 반박을 앞으로 당겨서 코드를 바꾸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하실 때 코드가 G로 바뀝니다. 자, 리듬을 그냥 치셔도 되는데요. 자, 리듬 속에 또 멜로디가 나오게 치시면 좀더 고급스럽게 들리겠죠?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마이너를 잡으시면 라 이러고 해서 라 다운으로만 칩니다. 라라라라까지, 그죠? 라라라라. 그다음에 미는요, 업킥으로 1번 줄과 2번 줄을 업으로 치시면 되겠죠? 그러면 라라라라미, 그죠? 그다음에 손가락 4번으로 2번 줄 3플랫이 레입니다, 그죠? 그래서 레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다운으로, 그죠? 이렇게 레를 잡으시고 치시면 레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도는요, C 코드를 잡으시면 돼요. 도, 그죠? 그 다음에 손가락 1번 떼시면 C 메이저 7인데, 이것은 C가 나오겠죠? C, 그리고 솔. 솔은 G 코드. 솔. 볼게요.
기억을 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트를 넣어줬거든요. 제가 비트는 우리 그냥 파워 코드를 치는 거예요. 셋, 넷,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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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짜잔, 짜잔. 자, 이렇게 했는데 파워 코드에 대해서는 또 제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일단 A입니다. A 파워 코드. 그래서 하나, 둘, 셋, 그죠? 하나, 둘, 셋, 넷.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박자 한나에서 두 번째 주시죠. 한나, 둘, 셋, 넷. 네 번째 박자에서 주시면 됩니다. 한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그죠? 자, 두 번째 마디는요. C 코드와 G 코드니까 C, 그죠? C, 한나, G 가서 한나. 아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C, G, A, 둘, 셋, 넷, C, G. 아시겠죠? 이렇게 비트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연주가 힘이 있게 느껴지고 아무래도 또꽉찬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드럼에, 스네어 드럼 같은 느낌을 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주의 인트로 부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쳐야 될 것이 뭐냐면 노래가 부분이 벌스 부분의 리듬인데요. 자, 벌스 부분 이름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죠? 별이 쏟아. 그죠? 자, 네 번을 할 거예요. 네 번. 자, 인트로 부분에 그죠? 빰빠밤빠바바밤빠바밤빠바밤빠바밤빠바밤빠바밤빠바밤빠바밤빠바밤. 자, 여기 두 분이잖아요, 그죠? 빰빠밤. 이게 한 번이거든요. 요거를 네 번을 합니다. 네 번을 하신 다음에 아시겠죠, 그죠? 마지막 코드에서 A 마이너를 끊어주죠. 하나, 둘, 셋, 넷, 짠. 별이 쏟아. 그죠? 다 하실 때, 그죠? 그냥 막 마디를 끊어 놓으시고 한 마디를 쉬어버리게 되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박자에서 그죠?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그죠? 슬라이딩으로 별이 쏟아. 그죠? 타고 들어가시면서 G는 되십니까? 별이 쏟아. G는. 자, 이것은요 A 마이너를 잡은 상태에서 민미레 도라고 친 거예요. A 마이너를 4분줄을 치시게 되면 그냥 미가 됩니다. 민미, 그죠? 다 떼시고 4분줄 그냥 치면 되겠죠? 그다음에 다음 코드가 C 코드인데 C 코드에 근음을 5번줄 도를 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별이 쏟아지는 일단 우리 먼저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민미레도, 그죠? 민미레도, 다운 업, 업, 다운 업.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속삭여줘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A 마이너 잡으시고 속 그냥 다운, 다운 업, 쥐, 다운 업, 그죠? 다운, 다운 업, 쥐 바꾸시고 다운, 다운 업. 다시 A 마이너 가셔가지고요.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2절 가시면 되겠죠. 2절. 연인들. 똑같습니다. 1절 부분과.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죠. 단순하게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하는 것보다는 더블 스트로크를 이용해가지고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좀더 그죠. 드라이브 감이 생기잖아요. 좀 더. 달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1절 마지막이 좀더 그죠 경쾌해지면서 2절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좀더 선명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연인들의 대면으로 가요, 대면으로 가요.
브릿지가 나오죠. 불타는 그 입술. 불타는 그 입술. 그죠? 탱고 리듬으로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불타는 그 입술. 처. 그죠? D 마이너. 계속 탱고 리듬을 치시면 돼요. 불타는 그 입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치시면 되는데, 탱고 리듬 보시면요. 그러니까 8비트를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원, 한 박자가 원 N이라고 부르는데, 그죠? 반박식. 그래서 원할때 치고, N 할때 잡습니다. 2할때 치고, N 할때 잡고, 3할때 치고, N 할때 잡는 거죠. 4할때 치고, N 잡고, 1N, 2N, 3N, 4N. 그죠? 1N, 2N, 3N, 4N.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탱고 리듬을 치시는데, 한 분은 불타는 그 입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다른 한 분은 뭐 하시냐? 자, 보세요. 불타는 라시도 레일레 보도시시. 요겁니다. 그죠? 여기서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브릿지 부분에서 이제 포인트를 줘야 되거든요. 항상 음악에서는 포인트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귀가 쫑긋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릿지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포인트를 주신 거예요. 킬링 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자, 킬러 릭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라시도 그죠? 불타는 그 입술 짠 처음으로 느꼈네 처음으로 느꼈네 하시면서 라도레 5번 줄 개변형 라죠, 그죠? 라, 도, 레, 레, 소, 미, 플랫으로. 그죠? 슬라이딩 왔다 갔다 하신대요. 그리고 도, 라. 요것은 우리가 블루스 스케일이거든요. 이게 블루 노트인데요. 자, 블루스 스케일을 이용해서 A 마이너 펜타토닉에다가, 플랫 5. 그러니까 블루 노트를 넣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약간 좀 재즈스러운 느낌도 들기도 하고 좀더 고급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라시도 레을레 보도 시시 라 다시 사랑의 발자국 그다음에 끝없이 남기 자 끝없이 남기고 할때 코드가 E7F입니다. 끝없이 남기고 E7 아시겠습니까? 한번 내볼게요. 처음부터 브릿지 부분부터요. 불타는 그 입술 처음으로 느꼈네 둘, 셋, 넷 사랑의 발자국 끝없이 남기고 연인들의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근데 자 리듬을 이렇게 치시고요. 분은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5번 줄 개방이부터 시작합니다. 라부터, 그죠? 라, 시, 도, 레, 을, 레, 도, 도, 시, 시. 사랑의 발자국. E7, F, E7. 자, 멜로디를 치시는 분은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5번 줄 개방이 라부터. 자, 멜로디를 치시는 분은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5번 줄 개방이면 라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라, 시, 도, 레, 도, 도, 시, 시. 끝없이 남기, 으짜자자자자자자자. 그죠? 라고 처음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인트로, 그죠? 벌스, 브릿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후렴까지 그죠? 크로스 하이라이트까지 다 했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치보시면 좀더 멋지지 않을까? 기타 치시는 게. 자, 이렇게 치시는데 우리 선생님들 파워 코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파워 코드 파워 코드는 제가 또 다른 영상에 해변으로 가요 인트로 파워 코드로 치기 또 제가 올려놓았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파워 코드 한번 쳐보십시오.